운동회를 나눠서 할 만큼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 청주 대농지구에 학교 신설이 불발됐습니다. 지웰 3차 등 아파트 단지 2개가 더 들어설 예정이어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 학교 신축! 대농지구 학교 신축! 지난 2010년 문을 연 청주 솔밭초는 수년째 학급 과밀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증축까지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운동회도 두 번 나눠서 해야 하고 급식하는 데만 2시간이 걸릴 정도. 지웰 3차와 두진 2차가 완공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 두 개의 아파트 단지가 신설되면 당연히 지금도 많은데 더 학급 단위는 많지 않을까. 제2초등학교 신설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주 솔밭 제2초와 청원 제2초, 충주 대소원 제2초의 신설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해 해결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웰 3차와 두진 2차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자녀는 솔밭이 아닌 인근 학교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반면 방서지구 방서초와 청주 테크노폴리스 내곡 제2초 등 6개 학교의 신설은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됐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이제 통폐합한다든지 아니면 초중 통합학교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분교장 개편이라든지 하는 적정 규모로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하라는. 충북교육청은 신설이 불발된 학교들에 대해 재승인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학교 신설을 억제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확고해 승인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